세상에는 건들지 말아야 될 여자 있습니다. 리암 리슨 딸. 그리고 원빈 옆집 여자. 이뭔 소리야 이건 또. 네, 어쿠스틱 많은 남자들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뭐 상세히 수습해 보세요. 아니 수습은 우리 계속 영화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화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리암 리슨 이제 네. 테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원빈 아저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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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건들지 말아야 될 여자가 누굴까 네. 생각을 해보면 리암 리슨 딸. 네, 네. 큰일 납니다. 네. I will kill you. I'll 네. find and I will kill you. 네. 그렇죠. 네. 뭐 원빈 옆집 여자는 아 금니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었을 때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인생을 뭐 바꾼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런 거를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최근에 본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아, 최근에 저 가장 재밌게 두 본. 개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라라랜드, 네, 하나는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네. 라라랜드. 저 너의 이름을 보면서 좀 놀랬어요. 정말요? 왜 놀랬냐면 보셨어요? 예, 네, 봤습니다. 너의 이름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곡 비욘드 더 스타즈의 가사 내용이 딱 맞아떨어져요. 언젠가 어디선가 뭐 그러니까 그리워했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저별 넘어서 영화처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어떤 네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그 내용이 그렇군요. 네. 더더욱이나 더 진하게 와 닿으셨겠군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든 이렇게 끼어 팔아보고 싶어서. 예. 그 어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감성이 이 정은 밴드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비욘드 스타즈 보면은 이제 신카이 마코토의 그 예전 작품을 보면은 별의 목소리라는 작품이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구름의 언덕, 구름 너머 약속의 언덕 뭐더라 하여튼 그 있어요. 구름의 저편 약속의 땅뭐 약속의 예. 그런 느낌의 뭐 어디 네. 넘어 네. 뭐별뭐 네. 다른 세계 만나진 네. 못하더라도 맞아요. 뭐 우린 언젠가 만날 것이야. 뭐 이름은 뭐니 뭐, 네,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감성이 좀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라라랜드는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지금까지 본 음악 관련 영화 중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였고요. 다미엔 차젤레라는 감독이 84년생이거든요. 85년생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 감독이 지금까지 영화를 두개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죠. 위플래시랑 라라랜드죠. 그렇죠. 정말 희대의 천재가 또 탄생했다. 그렇죠. 제가 뭐그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을 워낙 좋아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이후로 감독에 이렇게 감탄하고 꽂힌 거는 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미엔 차젤레. 그래서 라라랜드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네. 네. 아까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네. 이제 라라랜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저는 감상평을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아, 여자는 사업가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다. 네. 또뭐 음악하면 못 먹고 산다. 네.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네. 네. 정말 아재 같은 리뷰를 네. 하고 있죠. 네. 사업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영화 좀 요새 안 보셨으면 가끔씩 영화관 가셔서 감성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좀 일상에 좀 여유를 가져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너무 비싸긴 하지만 요새 그 영화관들 특히 그 브랜드 영화관들의 그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비싸죠. 예. 요새는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보이는 그 프리미엄 그거를 가격을 더 붙여가지고 팔고 네. 안에서 판매하는 그 음식들도 간식들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네. 네, 대신에 그 생각은 할인되는 것도 네, 많고요. 마찬가지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네.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영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영상은 하시니까 네. 음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 거기서 보실 수 있는 캐릭터 같은 또는 만화라던가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 조금 더그 이제 좀 상향되면 좀 좋지 않을까. 제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학원을 했잖아요. 10년을 했는데 네.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이 2만 원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군요. 가격대는 네. 조금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문화 관련된 가격을 올리고 학원 수강료도 좀 올려야 한다. 이런 결론이 그거. 말씀을 우리 사업가 부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영어 보러 다니세요, 여러분.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렌지 우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렌지 우드 160, 네. BG160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은 BG162 CD거든요. 네. CD.
시더 네, 시더의 그랜드 콘서트 쉐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드레드넛 바디보다 이거 보니까 좀 클래식 기타 같이 생겼어요. 네. 좀 희한한 그런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만 9천원 가격 동일하고요. 104cm 전장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랜드 콘서트 쉐입 솔리드 시더 탑솔이에요. 탑솔. 탑솔. 네,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 본넛, 로즈우드 브릿지 이렇게 본넛 네, 스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검사 해볼게요. 104. 네, 지난 시간에 또 10g 차이로 퍼펙트를 놓치셨는데요. 오늘은 그냥 몸을 사려야 되겠습니다. 자. 야. 그러면 평균치를 내서 네, 몇 대면? 86 99. 무겁나요? 나 완전 감을 잃었는데 78. 되게 가볍네요. 누가 이긴 거죠? 제가 이겼죠. 아, 네. 네, 저는 되게 엄청 허술하게 이기고 있어요 지금. 돌판 이긴 게 굉장히 허술하게 이겼어요. 그렇구나. 네, 1.78. 아, 이거 한번 잠깐 셧다운만 이게. 네, 잠깐 셧다운 오니까 0.2 또 박살이 났네요. 그러니까요. 1.78이요. 1.78. 2대 2입니다. 네, 2대 2. 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색깔이 있네요. 그래도 어때요? 개성이 좀 더 뚜렷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좋은데? 네, 지난 시간에는 좀 그냥 우리가 기타다 이랬었잖아요. 이거는 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있습니다. 같은 가격대라면 저는 이쪽 사운드가 저도 네. 사운드 더 이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저가치고 좀 엣지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네요. 좋다. 좋아요. 네. 괜찮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운 미들 소리가 별로 없어요. 이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고급스러운데요. 네. 요 가격대의 소리보다 조금 더 네, 약간 높은 네, 느낌. 높은 느낌이에요. 30만 원대 초중반 그 정도. 그렇습니다. 타 브랜드의 네. 시더 바디가 올라가 아니, 시더 탑이 올라가 있는 기타를 쳤을 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좋다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느낌이 시더가 사실 저가에서 잘못 올라가면 되게 텁텁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건 소리 좋네요. 네, 좋습니다. 매콤하게 잘 뽑아냈네요. 네. 이건 또 영화음악 우리 네. 시리즈 계속되죠? 라라랜드. 네, 라라랜드. 시티 오브 스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티 오브 스타.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그 라이언 고슬링이 막 피아노 탁 치면서 그렇죠. 시대 스타즈 부를 때 정말 그 리프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 쏙 들어오죠. 이게. 그렇죠. 네. 시티 오브 스타즈 같이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참 뭐랄까 좋은 음악들과 이 영상들의 그런 합이 너무 되게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맞습니다.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음악 영화 중에서 좀 유독 많이 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차르트. 모차르트? 산일이 네. 나오는 그 네. 네. 그거 보셨나요? 이렇게 네네네네. 네. 저 그 6번 봤어요.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네. 그러셨군요. 재밌었어요. 되게. 네네네. 네. 되게 재밌어서 정말 많이 봤죠. 음악 영화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음악의 힘으로 영화를 끌고 간다라는 게. 네. 그런 영화 많죠. 네. 정말로. 그 그렇습니다. 뭐냐 저거 피아니스트의 전설. 네. 좋아했어요. 네. 되게. 피아니스트의 전설도 좋아했고. 네.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피아니스트, 좋아했고. 독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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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코스트 얘기. 네. 그때 영화 많이 보셨네요. 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요. 네. 엄청 영화 리뷰하는 네. 사람들처럼 네, 무슨 갑자기 영화 좀 아는 남자들의 영화 리뷰 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네. 시네마 타임스. 알겠습니다. 시디 오브 스타즈 잘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 한 줄 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 줄 평은 347화의 레이코드 어쿠스틱 기타 D14CP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네, 빔프리센님이 레이코드처럼 투명에 가까운 부드러움이 사랑스럽네요. 네, 마음껏 무기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소리가 좋습니다. 늘 느끼지만 명음님의 연주를 들으면 더욱 무기력해질 수 있어. 이 칭찬 지금 굉장히 개성 있는 칭찬이. 당신 연주 들으면 나 너무 무기력해져요. 고맙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줄 평 평온한 하루 무기력의 행복. 아 근데 이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무기력함의 그 네, 행복이 써주신 있어요. 써주신 이 뭐랄까 이 문장이 굉장히 뭔가 공감이 가는 되게 힐링이 되는 느낌의 네, 맞아요. 문장이네요. 네. 선생님 무기력의 행복. 아, 좋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치열하고 바쁘게 살 때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멍 때리는 것만으로도 진짜 맞아요. 행복을 느낄 때가 네, 있는데 맞아요. 네, 뭐 레이코드의 사운드를 그렇게 또 비유를 해주셨다니 멋진 한 줄 평. 좋네요.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30만 원 중반대의 사운드를 20만 원대에서 느껴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웃 미들 고운 하이에서 이웃 미들이 사라졌어요. 네, 미들만한 미들 드리겠습니다. 네. 라임 좋네요. 네, 미들만한 미들. 네. 몇 대 몇? 7.5, 7.5. 네. 네. 점수가?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네. 그 7점 밑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다면 네.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네네네. 많이 올라온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살짝 점수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게 또 다시 돌아가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그랜드 콘서트 이런 네. 클래식 기타를 닮은 모델을 하나 해보고요. 이거는 탑백솔. 네. 이제 상이 올라가죠. 네, 네, 그렇습니다. 탑백솔. 맛 보여줬으니까 이제 조금 더. 그렇습니다. 탑백솔이 30만 원대 초반이에요. 32만 9천. 좋네요. 탑백솔의 드레드노트과 그랜드 콘서트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렌지우드 제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